오늘의 한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한자는 긍, 긍긋나이근이라는 한자입니다. 도끼로 나무를 찍는 모습을 본떴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한자는 이기극자입니다. 사람이 투구를 쓰고 버틴다 해서 이기극자입니다. 투구의 무게를 버틴다 해서 이기극자입니다. 사람이 머리에 쓴 투구의 무게를 버틴다 해서 이기극자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한자는 버섯균자입니다. 버섯균자입니다. 초목과 그거 버섯집으로 이제 그어매 매주나 누룩을 이제 초목과 뱃집으로 싸두면 버섯이 생긴다 해서 버섯균자입니다. 이상 오늘의 한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